모두 병원을 찾았습니다. 네, 박원수 서울시장이 먼저 모습이 보이죠? 네,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들 악수를 하면서 박원수 시장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김황식 총리 모습 한번, 전 국무총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비리가 자, 주황색 앞치마인가요? 이걸 입고 병상에 있는 아이들 찾아왔고요. 아이들 모습은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아, 누워있군요. 네. 자, 오늘 약속이나 한 듯이 많은 후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다른 곳이 아니라 정몽준 후보의 경우 시립 어린이 병원을 찾았습니다. 아, 네. 그 네. 무엇보다도 그 어린이날 네. 그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네. 특히 이번에 이제 세월호 참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한 네. 그 소중함이 새삼 일깨워지는 시점인데 네. 그래서 후보들이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스스로 그 가족의 중요성 네. 그리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어떤 엄마 아빠 같은 마음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네. 친근감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주력한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5월 5일을 맞춰서 후보들, 서울시장을 포함한 야권의 후보들, 여권의 후보들이 이제 어린이 병원을 찾은 모습인데 저는 이제 정치 담당 논설위원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기회를 찾아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. 지금 제일 관심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뭔가 끈이 닿아 있는 듯이 얘기해서 박심 마케팅 논란이 있는데 이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. 이거 해선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?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? 어떠세요? 그 뭐 박심이라는 게 네. 존재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네. 김황식 후보 스스로가 지난 네. 2일 날 네. 그 트위터 정책 토론회에서 이랬죠. 네. 그 박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네. 얘기하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바로 다음 날 또 트위터에다가 올려서 네. 해명인지 더 불을 끌고 가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.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 그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교체할 것을 교체할 후보자를 저라고 네. 저라면서 네. 저에게 출마를 권유했다. 네. 그리고 또 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. 이런 네.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. 근데 네. 뭐가 잘못이냐 네. 이런 툰데요. 네. 이것은 무엇보다도 김황식 후보가 네. 지금 생각처럼 뜨지 않는 지지율을 네.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권 내의 여권 지지자들에게 네. 제가 바로 여당 후보입니다. 네. 박근혜 후보가 바로 저희 당선을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원과 대의원들에게 네. 무엇보다도 강하게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 네. 이런 의도가 담긴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. 네, 전 국무총리 또 감사원장 대법관을 지낸 분인데 너무 남의 힘을 빌려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 내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건 전략적인 선택을 내린 것이고요. 과연 이것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서울시장 관련된 것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한 새누리당 예비 후보가 또 사실과 다른 글 썼다가 또 여론의 지탄을 받는 일도 있었거든요. 유머, 올바른 사실관계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쉽습니다.